사이퍼라는 모임이고요. 사이퍼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래퍼들의 놀이 같은 건데 뭐 비트가 뭐 있어도 되고 굳이 안 있어도 되고 보통 비트 위에서 랩을 하는데 자유롭게 길거리에서 프리스타일 혹은 자신이 직접 써온 가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런 노래입니다. 아 제주 노영실이 보인 나는 입고 있지 형광색 우리 영화 말했지 I'm Truckee 아들 자라면 I'm Trophy I'm Trophy 내가 너의 오버 아니지만 나는 오버 안 하고 이 상태로 I'm Trophy 학교에서는 그냥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힘들죠. 그냥 방에서 하거나 집 안에서만 하는 게 전부죠. 마이크 너무 좋아요. 일단 이런 분위기가 막 TV, 유튜브 그런 SNS 매체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런 문화를 어울리다 보니까 진짜 좀 색다르고 너무 행복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0살 때 유튜브 영상에서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 전에도 어떤 길거리에 대한 어떤 힙합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리얼하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뭐 통제되지 않는 곳에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았는데 좀 더 의미를 두고 하고 싶어서 비사이드 랩이라는 어떤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. 그때가 한 2016년도에 처음 만들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. 저는 그 2016년도에 빅사이드 랩 시즌1을 순범이 형께서 열고 진행하는 걸 보고 마냥 이렇게 동경하다가 2017년도 12월쯤에 시즌2부터 같이 하게 됐어요. 프리스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고 이제 주제 같은 것도 없고 맥락이 없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해소한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것 같아요. 자기만의 가사를 써서 비트에 입힐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없어도 컴퓨터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다른 제2의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사를 쓸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힙합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힙합이 재밌고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미국에서도 흑인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는 노래처럼. 근데 저희는 막 발라드라든지 그런 것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떠올라서 힙합이 좀 더 재밌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힙합 좀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빅사이드 랩이라는 이름 안에서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좀 그만하고 다시 길거리에서 좀 더 그 사이퍼라는 본질에 가까운 어떤 그런 걸로 좀 약간 접근을 하고 싶더라고요. 이제는 뭐 지금처럼 되게 좀 더 자유롭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